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로 문장짓기와 말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개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의는 동사일 때 뭐뭐에게 뭐뭐을 주다, 전치사일 때 뭐뭐에게 혹은 뭐뭐을 위하여, 결과보일 때는 뭐뭐에게 주다, 피동물일 때는 뭐뭐에게 당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도 이 뜻에 대해서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다. 역시 동사로서 뭐뭐에게 뭐뭐을 주다. 바로 이중 목적어 동사입니다. 이중 목적어 동사는 동사를 두 개 갖죠. 처음에 오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두 번째 오는 동사는 뭐죠? 직접 목적어입니다. 회사는 꽁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겠죠. 누구에게? 직원에게 뭘 줍니까? 꽁즈를 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게이츠웬 꽁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꽁스 게이츠웬 꽁즈, 한 번 더. 꽁스 게이츠웬 꽁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나한테 소포 하나를 붙였어. 그렇죠. 바로 전치사로서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겠죠. 자, 그가 나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타 게이워 이러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부추전 명동 바로 뭡니까? 전치사 명사 뒤에는 바로 뭐가 오죠? 동사가 와야겠죠. 자, 동사 찾아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붙였다, 붙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지 이러면 되겠죠. 편지를 붙이다 혹은 소포를 붙이다 할 때 우리는 지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붙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왔습니까? 갔습니까? 그가 나에게 소포 하나를 붙여 왔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라엘라 이런 형태에 쓰셔야 됩니다. 지만 쓰시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얘가 이걸 붙인 건지, 내가 붙여 달라고 하는 건지, 붙여 가는 건지, 붙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뭐죠? 소포 하나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이거 빠오꾸어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 게워 치라일러 이거 빠오꾸어, 한 번 더. 타 게워 치라일러 이거 빠오꾸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생일 선물을 사줬어. 바로 결과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에게 주다라는 거가 되겠죠. 나는 와, 그 다음에 자, 결과보니까 먼저 동사가 와야 된다. 왜? 결과보는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는 거가 되겠죠. 자,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고 있습니다. 나는 뭘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샹르리우를 사고 있습니다. 샹르리우를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이 해서 이 마이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에게, 그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 마이 게이타 샹르리우, 한 번 더. 원 마이 게이타 샹르리우,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열쇠를 그를 위해 남겨둬라. 자, 이것도 역시 결과보로서 뭐뭐에게 주다는 뜻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를 어떻게 말하는,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쇠를 그를 위해 남겨둬, 이런 형태의 문장들은 빠점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죠? 마이아우스. 자, 좋습니다. 열쇠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남기다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들? 숙제를 남기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면 숙제를 남겼다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남기다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리우가 되겠죠. 리우, 그 다음에 누구에게? 게이타. 읽어보겠습니다. 마이아우스 리우 게이타, 한 번 더. 마이아우스 리우 게이타,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컵이 떨어져서 깨졌어. 자, 컵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컵이 지발로 막 뛰어가가지고 쨍그랑, 아니겠죠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피동문입니다. 당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컵이 베이즈,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떨어지다 쏘아이, 그 다음에 깨지다 쏘이, 그렇죠. 그래서 쏘아이 쏘일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문장 자체를 보시면요, 컵이 자기 혼자 막 뛰어가서 넘어져서 깨진 거가 되는 거예요. 뭘 쓰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게를 쓰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베이즈 게이 쏘아이 쏘일러, 한 번 더. 베이즈 게이 쏘아이 쏘일러,
누가 깼죠? 내가 깼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이즈 게이 워 수아이 수에일러. 베이즈는 컵은 나에 의해서 떨어져서 깨짐을 당했어. 이렇게 되겠죠. 저것은 게이 뒤에 있는 원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쓰셨을 때는 누가 깼는지를 밝히는 거고, 쓰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누가 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컵이 깨진 게 중요할 때는 저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개한테 물렸어. 역시 피동문이죠. 나는 워. 그 다음에 개한테 게이꺼우. 그 다음에 뭐죠? 물다. 물다는 뭡니까? 야옵니다. 근데 게이꺼우 이러니까 뭐뭐에게 당하는, 그러니까 물다의 피동문이죠. 물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야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워게이꺼우 야올라. 한번 더. 워게이꺼우 야올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공스 게이츠 웬 공즈. 한번 더. 공스 게이츠 웬 공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나한테 소포 하나를 붙였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给我寄来了 이거 包裹. 한번 더. 他给我寄来了 이거 包裹.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생일 선물을 사줬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买给他生日礼物. 我买给他生日礼物.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열쇠를 그를 위해 남겨둬라. 받침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把钥匙留给他. 좋습니다. 컵이 떨어져서 깨졌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杯子给摔碎了. 한번 더. 杯子给摔碎了. 좋습니다. 나는 걔한테 물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狗咬了. 한번 더. 我给狗咬了.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젠.